일선 소방관들의 사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날 지난 경찰국 시행령 개정 사태에 소방도 당사자가 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 60주년에 직원들은 울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의 서한문조차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국수분의 압수수색과 용산서장과 지휘팀장의 입건 소식까지 우리가 뭘 도대체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잘못했길래 소방의 날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입건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정말 직원들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정작 직원들은 소방의 날에 우울감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방 조직을 만만하게 보아도 소방관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7만 소방관의 분노를 모른 채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꼬리 자르기식 하위직 책임 전가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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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